바비가 오신 분들. 네. 시술이나 비수술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아, 그건 데리고 사셔야 돼요. 그러거든요. 10대부터 100세까지 튼튼한 내 몸의 건강을 안내하는 팔팔한 인생 시즌2 여유주입니다. 저와 함께 시즌2의 첫 시간 열어주실 분, 제일정형외과 명의 김경한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한 원장입니다. 아,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병원에서 최다 시수술 건수의 척추 센터장이자 환자들에겐 친절한 강화님으로 통해서요, 반전 매력까지 더하는 원장님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걸어다닌 정형외과거든요, 제가. 아, 네. 네. 종아리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걸을 때도 살짝씩 이제 땡기는 데가 있었고 다리가 네. 잘 붙기도 하고요. 네. 최근에는 골프 치다가 손목에 주사를 좀 많이 맞았습니다. 아, 네네네. 네. 근데 저는 척추가 전공이라 제가 손목 네. 이런 발목은 보지 네. 않습니다. 네. 아픈 데 얘기하라고 하셔가지고. 아, 예.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 아, 다 전신이 다 아픈데요. 네. 그러시면 네. 어머니 저는 척추를 봅니다. 네. 그럼 제가 손이 또 저리기도 한데. 저는 네. 신경외과인데. 아이고. 제일 정형외과 하면 엄마의 봄날 엄마들의 뼈지킴이로 또 유명하잖아요. 지금까지 전국의 엄마 몇 분이 여기를 다녀가셨는지도 좀. 환자 등록번호가 40만이 네. 넘어가니까 네. 한 20만 정도, 반 정도 오시지 않았을까요? 한 와, 20만 정도. 20만이요? 예. 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이 어르신들 주름을 보면 인생이 네. 좀 담겨있다고 하는데 우리 엄마들은 정말 이 뼈마디가 닳도록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막 뼈대를 네. 얘기하실 그 연배가 네. 아니신데. 아, 그 제가 MG에서 조금 벗어난 나이가 되니까요. 약간 아, 예, 그런 아, 있으세요? 게 조금 있습니다. 아, 네, 네. 조금요, 조금. 아, 저 되게 네. 어리신 줄 알아가지고. 오늘 팔팔한 인생은요, 엄마의 봄날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원장님이랑 같이 보면서 비슷한 환자 그리고 가족 입장에서 궁금했던 것들 좀 제가 여쭤볼게요. 날 378회 이옥자 어머니입니다. 오, 제대로 걷지를 못하시네요. 네, 저런 어르신들이 네. 많습니다. 어머, 다리가 아예 네, 이렇게 오자처럼 휘어져 계시네요. 예. 아, 저게 불편해서 저렇게 걸으시는 아, 거죠? 예, 몸에 좀 변형이 오셔가지고요. 아, 하지 쪽에 변형이 오셔서 그러실 수도 있고요. 네. 선생님들은 이렇게 환자들이 걷는 것만 봐도 어디가 안 좋으신지 딱 아시나요? 아, 의심이 되는 거지 네. 알 수는 없습니다. 환자분이 오시면 네. 어머니 제가 맨눈엔 모릅니다. 아. 검사를 해보면 정확하게 네. 병이 나오고 네. 거기에 따라 치료가 되는 거지 제가 그냥 점쟁이처럼 딱 봐서 어디 어디예요 알 수는 없다고 네. 말씀드리고요. 정밀하고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네. 내리는 거지 그냥 외형만 봐서는 의심이 된다지 진단 자체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요즘은요 인터넷만 보고 자가 진단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네, 맞습니다. 정보가 네. 되게 홍수처럼 많은데 네. 나에게 맞는 게 어떤 건지 네. 전문가가 보고 거기에 맞춰서 판단 네. 되는 거지. 아, 저 이병 내용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병 아닌가요? 라고 오신 분들 있으세요. 아. 검사를 해서 그 병이 맞으면 네. 그 병을 치료하면 될 겁니다. 라고 네.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통해서 진료를 받으시는 걸로 하시죠. 이왕이면 제일 정형외과로 고고하세요. 이야, 어머니 힘이 엄청 좋으신데요? 아, 이제 저러면서 이제 네. 허리가 점점 고장이 나게 될 겁니다. 매일 저렇게 일을 하시... 어머, 긴장을 저렇게 많이 하나요, 아직도? 네. 무릎을 꿇고 하시니까 네. 무릎 자체 연골도 많이 손상이 오시게 되고요. 자세 자체가 일단 너무 네. 좋지 않으세요. 무거운 거 많이 들고 안 좋은 자세를 그쵸? 많이 하시는 게 제일 문제예요. 무릎을 꿇고 앉아 계시잖아요. 네. 그럼 이 무릎 앞쪽으로 닿으면서 연골에 손상이 오잖아요. 장시간 저렇게 노출되면 네. 점점 고장이 나게 되겠죠. 아, 무릎을 꿇는 자세가 굉장히 안 좋은 자세인 건가요? 잠시는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그 시간이 오래되게 되면 점점 닳고 무리가 네. 오게 되겠죠. 아. 네. 아. 얘기 잘하셨는데 네. 저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네. 엑스레이를 딱 찍으시면 네. 뼈모양이 보이지 안에 신경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네. 외곽, 윤곽은 네. 엑스레이로 보고요. 오. 정확한 진단은 저렇게 MRI를 찍어서 신경이 네. 좁아진 거 저 부분을 확인하려고 MRI를 네. 검사하게 되는 거죠. 뼈가 자라서 신경을 누른다고 했잖아요. 뼈가 어떻게 자라요?
굳은 살이 배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을 많이 하시다 보면 손에 이제 굳은 살이 생기듯이 연세되신 분이 아까도 이렇게 막 20kg도 들고 계속 무릎 쪼그려 앉으시고 자꾸 자극이 되다 보면 그 자극되는 부위의 조직이 조금씩 조금씩 증식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신경 안으로 뼈 모양이 이렇게 조금 웃자라서 들어온 겁니다. 저러면은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뼈 조각처럼 이렇게 자라나는 부분들은 시술 자체만으로는 단단한 조직이라 완화되기가 쉽지 않고요. 절개 또는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제거를 하는 것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되네요. 방금 말씀하신 그 수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척추 내시경 수술은 구멍을 내서 한쪽엔 카메라가 들어가고요. 한쪽에는 술기가 들어갈 수 있는 기구를 집어넣어서 원하는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을 척추 내시경 수술이라 하고요. 고식적으로 열구하는 수술인데 그걸 후궁절제 감압술이라 하고요. 피부를 잠깐 절개하고 고기 부분을 제거하는데 제거하는 부분은 똑같지만 내시경으로 접근을 했느냐 아니면 열구 접근했느냐 그 두 가지의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맥 폐쇄술이라는 것도 같이 하셨잖아요. 이거는 좀 어떤 증상일 때 하는 걸까요? 저거는 이제 영상학과 선생님이 하시는 거라 저거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영상학과 선생님 오시면 제가 저 다시 여쭤볼게요. 선생님 오시면 정확하게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일어서는 폼이 전과는 좀 다 일자로 이렇게 되네요. 이야. 불안하게 뒤뚱대며 걷던 엄마가 똑바로 걸으시고요. 네. 통증이 좀 완화가 되시니까 이쪽으로 걷는 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 균형이 맞으면서 걷는 모습들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주일 만에 어떻게 저렇게 달라지죠? 누르고 있어서 계속 아팠는데 그 부분을 딱 제거하면 통증 자체는 금방 풀리니까요. 근데 수술해서 회복한다 그러면 이제 신경이란 부분이 눌려서 변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리고 먹먹하고 남의 살 같고 힘이 빠진다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하고 그런 부분은 바로 호전되진 않습니다. 일주일 만에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신경이 회복해야 되니까 조금 기다려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주일 만에 저렇게 달라지는 거는 저는 방송 설정인 줄 알았어요. 아마 통증이 심하신 부분이 해결돼서 통증 부분이 가시니까 걷는 부분 이런 부분은 많이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 이 주변에서 보면요, 허리는 웬만하면 수술은 좀 하지 말라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수술이 꼭 필요한 기준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의 기준을 보시면 저리고 땡긴다고 아무 치료 안 하신 분이 오셨을 경우에 바로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수술은 절개하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위험성도 있고요. 회복 기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시술이라든가 뭐 주사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절개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 몸에 크게 무리가 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도 증상이 많이 개선되고 호전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뼈를 뜯고 살을 뜯고 쇠가 만약에 박는 큰 수술이면 그걸로 인해서 오는 통증이 또 있거든요. 어머니 얻는 게 있는데 잃는 게 또 있다고. 제가 다리 아프고 저린 건 고쳐드리는데 허리가 좀 수술하니까 불편함이 생깁니다. 나 멀쩡했던 허리 왜 아프게 만들어놨어? 그러면 후회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머님이 나는 허리가 조금 불편해도 다리 안 아프게 해줘? 그러면 수술을 하고 나는 그냥 허리가 새로 아픈 건 못 살겠어. 그러면 그냥 약물 치료하든 아니면 통증만 줄이는 그런 시술이나 그런 비수술 치료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마비가 오고 안 움직이는데 나는 수술은 싫은데 시술로 안 되겠나? 이러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마비가 오신 분들 시술이나 비수술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하시고 신경이 회복하는지를 기다리셔야지 시술해서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 다리가 마비가 왔어요. 나 대소변이 좀 장애가 왔어요. 수술하지 말래. 그런 분들만 듣고 그냥 나는 다리가 안 움직인데 그냥 참고 있다가 오신 거예요. 디스크가 터져서 어제 마비가 와서 오늘 수술하는 사람하고 오랫동안 신경이 눌려서 변성이 온 사람이 수술한 거랑은 결과물은 전혀 달라요. 바로 수술하신 분은 그런 마비라는 게 빨리 회복이 되고요. 오래 눌려서 정말 끌고 오신 분은 수술을 해도 6개월 기다렸는데도 다리 힘이 안 돌아오잖아요. 그럼 제가 그건 데리고 사셔야 돼요 그러거든요. 본인이 의사고 본인이 전문가라 판단하지 마시고 근처에 어디 전문가 있는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맞는 거지 수술해서 뭐 아파서 더 못 걸어 그런 얘기만 듣고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하시는 게 맞고요. 무조건 수술을 늦게 할수록 좋다? 그거는 정답은 아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정말 후딱 갔어요. 그쵸? 네. 원장님, 저만 후딱 갔나요? 아닙니다.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달파란 인생, 구독은요, 하면 할수록 사랑입니다. 요즘 이렇게 하던데. 네. 아, 이렇게. 네, 원장님, 다음 시간 예고 좀 해주세요.